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수도권과 달리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운 만큼 이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규모는 광역별로 한 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엄격한 아주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그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33개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구는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사업을, 경북은 포항 삼척간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이들 사업 가운데 대구 경북은 각각 한 건씩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타를 거치지 않았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뭔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 선정이 곧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 있지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협력 기금이 정립돼 있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지난달 산업자원부가 보고한 대구 경북을 포함한 14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